안녕하세요. 이균입니다. 통계학개론 7주차 강의 실습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하음포의 정규분사에 관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첨부한 3-2장 엑셀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예, 3-2장 엑셀 파일은 3개의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33페이지 시트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1입니다. 주사위를 500번 던지는 실험을 하였다. 1의 눈이 100번 이상 나올 확률은, 예,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면 성공, 나머지는 실패니까 1의 눈이 나온 횟수는 이하음포를 따르겠죠. 예, 몇 번 시행했다고요? 500번. 성공 확률은 매번 6분의 1씩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런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면 100번 나올 확률 더하기 101번, 102번, 103, 500번까지 다 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엑셀이라든가 컴퓨터가 발달돼서 그것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주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음포는 정규분포의 근사죠. 평균은 NP. 그러니까 NP니까 평균은 6분의 500이고요. 분사는 NPQ. 여기다가 6분의 5만 더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6분의 2500인데 이것은 6분의 50의 제곱입니다. 즉 표준 편차가 6분의 50이 되는 것이죠. 자, 100회 이상일 확률을 구할 때 우리는 1에서 100회 미만인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만은 99번 이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연속성 수정을 우리가 하면 99.5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x가 99.5보다 작을 확률을 먼저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fx 누르시고요. 통계함수에 들어가셔서요. 그리고 norm-dist를 찾으시면 되겠죠. 예, 확인 누르시고, 예, 99.5까지의 확률입니다. 99.5 써주시고, 평균은 얼마입니까? 예, 평균이 6분의 500이죠. 그래서 500 나누기 6이라고 쓰시고요. 표준 편차는, 예, 6분의 50이었죠. 그래서 50 나누기 6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99.5까지 확률이기 때문에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99.5까지 확률이 0.9738이니까 여기서 1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예, 답이 0.026 나오는데 책에 있는 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책에서는 진도상 연속성 수정이 나오기 전이라서 연속성 수정을 하지 않고 풀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연속성 수정을 하고서 풀어야지 훨씬 더 정확한 풀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1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제 3.12입니다. 다음은 통계함수의 binomDist를 이용하여 이하음포 n은 20, p는 0.5인 그런 확률 변수에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고 확률 함수를 그린 것이다. 자, 이거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 지난번 수업 때 제가 이하음포 n은 20, p는 0.5인 이러한 이하음포의 확률 분포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규분포와 매우 근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을 직접 한번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하음포의 확률 분포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먼저 x값과 각 x에서의 확률들을 계산해야 되니까 x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x는 20번 시행했으니까 한 번도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20번 모두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0부터 20까지고요. 그리고 각 점에서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죠. fx 누르시고 통계에 가셔서 binomDist 선택하시고요. binomDist 하시고 x값은 0 대입해야 되는데 복사를 위해서 셀 주소를 찍어줬습니다. 몇 번 시도했다고요? 20번 시도했고요. 성공 확률은 0.5였죠. 그리고 각 점에서의 확률이니까 누적이 아닙니다. 각 점에서의 확률이어서 false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확률 함수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X축을 보시면 1부터 20일까지인데 실은 X값이 0부터 20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셔서 가로축 레이블 X축 값을 0부터 20까지로 지정을 하시면 값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것을 복사를 한번 하시고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차트 종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산형 가셔서 곡선이 있는 분산형으로 고치면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로 바뀌는데요. 일단 X축이 20까지니까 축소식 가셔서 최대값을 20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이 Y축 값도 축소식 가셔서 최소값이 0으로 고치십니다. 자, 이렇게 고친 다음에 이두 개의 그림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차트 채우기에 가셔가지고 채우기 없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투명해졌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136P 시트입니다. 예제 3.13입니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은 15이고 성공 확률 P는 0.4입니다. 15번 시행했을 때 성공 횟수가 X니까 X는 0부터 15까지의 범위를 따르겠죠. 그때 X가 7부터 9까지일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7일 확률, 8일 확률, 9일 확률 이세 개를 더하면 되겠죠. 자, 이 계산을 직접 이항음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또 정규 근사이에서 구한 다음에 이 값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확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 세 개를 더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9까지의 확률에서 6까지의 확률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9까지의 확률에서 6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 7, 8, 9만 남겠죠. 그래서 먼저 9까지의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놈 디스트에 가셔서 예, 9까지의 확률 9 하시고 15번 시행하고 성공 확률이 0.4 그리고 9까지니까 true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6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는 거니까 fs 가셔서 바이놈 디스트 하신 다음에 6까지이고요. 시행 횟수는 15.4 그리고 true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구한 값입니다. 다음은 정규 근사이에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7부터 9까지의 확률이니까 연속성 수정이 없이 정규근사를 했다는 얘기는 7부터 9까지의 면적을 구했다는 뜻이고요. 연속성 수정을 했다는 얘기는 6.5서부터 9.5까지를 계산한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연속성 수정 없이 정규근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항음표는 어떠한 정규음표에 근사되나요? 평균이 NP니까 평균이 6이 되겠죠. 예, 그리고 분산은 NPQ 0.6을 곱해야 되니까 3.6이 되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3.6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누르시고 놈 디스트로 가셔가지고요. 어디서부터요? 7부터 9까지니까 먼저 9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6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3.6인데 루트 3.6은 sq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까지의 확률이니까 true라고 적어줍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7까지 확률을 빼주셔야 되겠죠. 이용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카피하셔서 Ctrl C, Ctrl V 한 다음에 이 값을 7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 정확한 값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연속성 수정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속성 수정을 해준다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에서부터 9까지가 아니라 6.5에서부터 9.5까지니까요. 이 값을 9.5하고 6.5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9.5 그리고 이 값을 6.5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예, 원래 정확한 계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